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뮤직맨 가오리 모델 또 들고 나왔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모델로 투데이스 기어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모델입니다. 네, 가오리 뮤직맨 스팅레이 싱글 험버커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이제 험버커가 두 개 달린 더블 험버커 모델의 다른 스펙들은 차이가 전혀 없고요. 그죠? 픽업이 이제 하나냐 두 개냐 그 차이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픽업이 하나 있고 두 개 있는 게 그냥 단지 옵션으로만 분리를 하기에는 사운드의 차이도 상당히 크고요. 그죠? 네. 모델이 달라질 만큼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뮤직맨의 이제 전체적인 모양 보시면은 가오리, 네, 픽가드 가운데 딱 박혀 있고요. 이게 뭐랄까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리뷰 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레몬 버스트 색상이죠. 하얀색, 까만색 뭐 이렇게 색상이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하드 케이스를 여는 그 순간에 딱 보면은 요게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하드 케이스가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데, 이 뮤직맨의 무기함 같은 하드 케이스가 4단이 쌓여 있는 걸 보니까 사람이 참 견물생심이라고. 아, 고가학기 둘러싸여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막 행복한데요.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죠. 또 네. 행복하면서 씁쓸해지는 이런 기분. 뭐 저희는 그래도 항상 이제 비싼 악기들을 만져보고 쳐보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과 행복을 느껴야 되겠죠? 느끼게 되겠습니다. 느끼죠. 느끼겠습니다. 네, 이 스팅레이 모델 처음부터 이제 또 헤드부터 천천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와 같은 스펙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롱 헤드 쉐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롱 헤드 쉐이프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스팅레이 뮤직맨 브랜드하고 모델명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세 개, 이쪽 하나 비대칭으로 나뉘어져 있는 뮤직맨 헤드 쉐이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넥을 보시면은 얘는 이제 로즈우드 달려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옵션계의 제왕 뮤직맨.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네. 메이플 렉으로도, 메이플 지판으로도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세팅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올려갖고 볼까요? 네, 21프렛의 와이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디 쉐이프 이런 식으로 날씬하게 예쁘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 두툼하게 박힌 큼지막한 픽가드. 정말 뭐 어디를 갖다 때려도 가드가 될 만큼 예, 넓은 가드 범위를 자랑하는 진정한 가드입니다. 네.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얘는 그것도 돼 있네. 여기 3피스인데요. 예. 3피스인데 완전 예쁜데. 오. 네,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픽가드가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험버커가 하나 달려 있잖아요. 하나 달려 있다 보니까 이 픽가드가 또 괜히 또 눈에 더 확 들어오는군요. 이만큼의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디자인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죠? 마그넷, 알리코 마그넷. 알리코 자석이 달려있는 험버커가, 뮤직맨 험버커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역시 뮤직맨의 브릿지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픽업이 하나인 관계로 픽업 셀렉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 볼륨에다가 이제 3밴드 이퀄라이저에서 여기서부터 하이, 미들, 베이스. 제가 이렇게 막 돌려도 되나요? 상관없죠? 괜찮습니다. 네. 괜찮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앞부분이 구성이 되어있고요.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네, 액티브입니다. 액티브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이렇게. 배터리 9V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고요. 간편하게 열어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기 굉장히 그 처음에 뮤직맨이 나왔을 때 아주 색다른 시도였죠. 액티브 픽업을, 액티브 프리앰프를 장착한 일렉트릭 베이스. 그래서 처음에 아주 선풍적인 그런 관심과 그 관심에 못지않는 이제 호평과 찬사를 받았던, 그때부터 이제 세계 뮤지션들, 세계 인류 뮤지션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뮤직맨의 대표적인, 뮤직맨의 역사를 함께한 스팅레이 싱글 험버커 모델 보고 계십니다. 네, 다시 앞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 요쪽에 이렇게 뭐 보시면 그냥 전체적인 뭐 쉐이프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 훈훈해지는 그런
전체적인 간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되게 보면서 우리 좀 약간 웃었던 데 있잖아요. 여기 코팅. 아. 네. 이 두 종의 코팅을 보시면은요, 정말 뭐랄까 사람들이 참 메꿔 끊는 게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기는 이제 무광으로 사틴 처리가 되어 있고, 요쪽에 이제 코팅이 네, 헤드만 코팅이 네, 되죠. 헤드만 코팅이 되는데 헤드 코팅은 아주 굉장히 이제 반들반들하고요. 그리고 요쪽에부터 탁 끊겨가지고 메꿔 끊는 게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무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느낌인가면은 이제 그 어머님들 팩하실 때. 이렇게 팩을 여기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발라 놓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팩한 다음에 잡아 뜯는 부분처럼 광과 무광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 있는, 메꿔 끊는 게 확실한 뮤직맨의 헤드 코팅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바디까지 설명을 드렸고, 네, 픽업 한번 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알리코 이제 뮤직맨 험버커 픽업 하나가 달려있죠. 이거는 이제 사운드의 특성이 그 험버커가 두 개 달려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매시브한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이고 좀 소리가 좀 청명하고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조금 공격적인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 적합한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연주를 해보신 동우 씨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네네네. 약간 좀 좀 약간 날카로워지면서 네.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힘 있으면서 날카로운 그런 느낌. 아, 힘이 있으면서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픽업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이거는 그게 없으니까 그 픽업 셀렉터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동훈 씨가 뭐 여러 가지 톤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그냥 하이 미들 베이스를 조금씩 조절하시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조합으로 픽업 사운드를 들려주십시오. 돈 주고도 못 배우는 동우 씨의 사운드 강의. 네. 슬랩 톤을 잡으실 때 톤을 보통 어떤 식으로 만지시는가?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또 투데이스 기어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공개를 해 주시죠. 아까우십니까? 아니요. 네. 그럼 한번 뭐 지금 픽업이 이제 하나니까 이제 세팅을 하실 때 3 밴드 이퀄라이저만 가지고 간단하게 톤 세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하실 때 이제 슬랩 톤을 잡으실 때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 악기를 보니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하이랑 미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이렇게. 네네. 같이 주고 베이스를 하이랑 미들 어느 정도 가운데 그 중립 오를 기준으로 해서. 아, 오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먹여주는. 네, 한 6에서 7 정도 네, 먹여주고 하이 미들 그 정도. 나머지는 이제 베이스로 이제 스톤을. 약간 약간 좀 쏘는 느낌이 나는 느낌이 나시면 네. 베이스를 조금만. 비슷한데요? 와, 그런 거? 네, 뭐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슬랩 톤을 잡으시거나 일반적인 그 그냥 핑거링 톤을 잡으시거나 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 주고도 못 배우는 동우 씨의 사운드 강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운드 질문들을 제가 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께 이제 넓은 마음으로 자신의 이제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프리버드 식구들을 위해서 공유해 주시는 동우 씨가 되어 주십시오. 네. 네.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고요. 네. 벽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이게 원래 동서독이 통일된 다음에도 벽은 허물었지만 마음의 벽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 조금씩 허물어 나가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동서독 통일한 얘기라고 있어. 그 브릿지는 이제 뮤직맨 크롬 스틸 브릿지 예, 줄의 울림을 그 바디에다가 손실 없이 내추럴하게 전달해 주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뮤직맨의 자체 제작 크롬 스틸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원 볼륨 3밴드 이퀄라이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뒤쪽은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구나. 그리고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 고가의 악기는 또 하드 케이스가 매력이죠.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뭐 막 이렇습니다. 거의 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뒤에 숨으면 네. 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베이스라서 하드 케이스가 굉장히 큽니다. 뭐 이렇게 어디 갖고 가고 이럴 때 뭐 이런 식으로 서 있기만 해도 어우 저 사람 좋은 악기 쓰는구나. 들고 다니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차가 있어야죠. 아무래도 차가 있으니까. 하드 케이스를 쓴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게 항상 좀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네요, 느낌이. 네. 괜찮은데요? 네. 제가 맨날 느끼는 건데 저 하드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데 갈 때는 하드 케이스를 들고 갈만 해요. 근데 멀리 뭐 지방 공연을 간다거나 어디까지 좀 멀리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하드 케이스를 들고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아이러니가 생기더라고요. 멀리 갈 때는 하드 케이스가 더 필요한데 너무 갖고 가기 싫고 가까이 갈 때는 하드 케이스가 별로 필요가 없지만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갖고 이 별로 하드 케이스의 용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정답은 하나입니다. 차도 사십시오. 이런 걸 이렇게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그냥 되게 여러분들께 마음 흐뭇해지는 하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들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 여기 뮤직맨 로고 크게 박혀있어요. 거의 뭐 크기가 관입니다, 관. 네, 여러분들께 오늘 싱글 험버커의 뮤직맨 가오리 베이스 소개해드렸고요. 스팅레이입니다. 아, 뭐 여러분들께 오늘 또 공지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동호 씨가 지금 현재 오르겔 탄츠라는 밴드와 미스터 붐바. 예, 네. 붐바죠. 미스터 붐바 오르겔 탄츠에서 베이시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오르겔 탄츠는 이제 또 최 PD님과도 연관이 있는 밴드입니다. 뭐 저도 작년에 레이블 마켓에서 같이 이제 공연을 하고 했던 또 인연이 있는 밴드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달에 또 미스터 붐바 새 앨범이 발매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잘 치는 베이시스트가 참여한 앨범이라면 아주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신 있게 소개해드려도 네. 괜찮겠죠? 아, 그럼요. 과장 과대 광고 아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미스터 붐바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동우 씨의 야, 참 동우 씨가 그리고 이제 슬슬 연주할 게 없어갖고 때 다음 달에 이제 앨범 낸 거 MR 또 와가지고 그거를 속속들이 또 프리버드에서 다 사용을 하시겠답니다. 네, 항상 열심히 프리버드를 B급 리뷰를 지향하는 프리버드를 위해서 온몸을 불살라 노력하시는 동호 씨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 달 미스터 붐바 앨범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멋쟁이 베이시스트 동호 씨의 연주를 들으면서 오늘 뮤직맨 네, 싱글 언버커 스팅레이 베이스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